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뭐 경찰 2차 시험 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뭐 한국사가 이제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뭐 그전하고는 달리 자 가다반이나 경찰청에서 시험지도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답도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뭐 제가 원래 이제 9급이나 7급 같은 경우에는 시험 끝나자마자 이제 수강생들이 뭐 전화 우리 연구실 카톡으로 이제 사진 찍어서 따다다닥 보내주니까 보통 우리가 가다반을 확정하는데 보통 이제 12시를 전후해서 우리가 가다반을 확정을 하는데요. 이제 뭐 경찰 준비생들이 온라인 강의는 뭐 제 강의를 좀 듣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오프라인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안 보내줘. 그래서 좀 진짜 시험지 구할 때까지 한 거의 한 시간 반 동안을 진짜 발을 동동동 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작정 우리 수강생들 회원 정보 중에서 경찰로 돼 있는 애들 막 전화를 막 대여섯 명을 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 결국은 1시 한 20분쯤에 메가 CST에서 뭐 진짜 시커멓게 지금 이상하게 돼 있는 거 1시 20분에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지를 못 구해가지고 거의 1시간 40분 동안 아주 거의 뭐 생쇼를 한 거죠. 생쇼를. 그래서 이제 저는 뭐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경찰 준비생들이 내년이라도 시험 치시면 저희 연구실로 좀 이렇게 카톡으로 쏴주시면 제가 이제 뭐 12시 전에라도 가다반을 올려드릴 텐데 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가다반은 제가 받자마자 1시 반쯤에 제가 국군사랑 그 다음에 이제 경시모 같은 데다가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죠. 어렵게 나왔고 역대급으로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경관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히려 이제 2014년, 15년, 16년 경관 수준이거나 그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 사실 이제 경찰청에서 이번 한국사는 약빨고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아마 원성이 자자해서 뭐 이렇게 말 많을 겁니다. 아마 남경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한국사가 75점이나 80점 정도면 잘 받은 축이다. 솔직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70점 맞고 합격한 사람 많이 나올 거예요. 특히 이제 도 단위로 내려가면 이제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75점이나 80점 정도 받아야 되겠지만 저기 뭐 전라남도, 강원도 뭐 이런 데는 아마 한국사 70점 맞고도 합격하는 사람들 꽤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경은 뭐 90점 정도는 받아야 합격권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경 중에서도 이제 저기 도 단위로 내려가면 그래도 뭐 한 85점 정도면 그래도 되지 않겠냐. 그 정도로 이번에 이제 어렵게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사 비중은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문제가 나왔는데 이 근현대사 비중은 뭐 특별히 적게 나온 것도 아니고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뭐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뭘 좀 어려워했을까? 뭐 이번에 이제 개수고르는 문제가 몇 문제가 나왔냐면은 하나, 둘, 세 문제, 네 문제. 자, 개수고르는 문제가 네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네 문제가 나와서 이것도 이제 지금까지 개수고르는 문제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개수고르는 문제는 워낙 여러분들이 이제 부담스러워하니까 그 개수고르는 문제들 중에서도 그나마 이제 2번 문제가 쉽지만 주제는 쉽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아리까리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5번은, 자, 5번은 이제 사실, 뭐, 강수가, 이제 불교를 세외교라고 비판했다는 거, 그 다음 이제 그리고 사륙집이 최치원의 저서라는 거, 이건 이제, 이건 명백히 5번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좀 넘어서 문제죠. 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리고 8번 문제는 이 무신직공기 사회혼란은 이번에 서울시 구급 문제를 자, 서울시 구급 문제를 거의 베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준비하시는 분들도 아마, 구급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구급 계열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풀어봤을 텐데, 이번에, 서울시나 국가직, 지방직, 뭐, 기상직, 요런 기출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이 8번 문제가 조금 풀만 했을 거고, 푸는 요령이 좀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 8번은, 디테일한, 뭐 연도감각이 조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사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무신직공기 시대 상황을 묻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12번은 뭐 사실 되게 그 이 지역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정선의 진경산수화라고 하는 게 우리의 필치, 우리의 필치로 우리의 산천을 그려낸 건 맞지만 중국 화풍을 완전히 배격했다는 표현은 좀 자연스럽진 않습니다. 이제 남종화 기법을 수용했기 때문에 중국 화풍을 완전히 배척했다, 배격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네 문제, 이 중에서도 5번하고 8번하고 12번 요 세 문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체감적으로 좀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는 좀 해프닝이에요. 저는 이 미친 새끼들이 아니 사람이 사고가 좀 건전해야지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골라야지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당연히 이게 나는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하고 이제 서둘러서 이제 가답안을 내면서 옳은 것은 난 3개라고 봤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수험생들이 이제 가답안을 올려놓고 나니까 이제 막 이 제기를 했어요. 19번에 정답 1번 아니냐고 왜 1번이냐고 당연히 2번이지 라고 했는데 한참 보다 보니까 이게 물음이 옳지 않은 것이냐. 이 새끼들 하여튼 사고가 매사에 부정적이야 이 새끼들. 당연히 옳은 것은 몇 개 골라라 이렇게 가야지 어떻게 옳지 않은 것은 몇 개 골라라. 이 미친 새끼들 아니야 이거. 아무튼 19번 문제는 제 실수에서 제가 물음을 제대로 안 봐서 벌어진 해프닝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거는 옳은 것은 이제 세 개고 틀린 것은 두 개입니다. 알겠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제 잘못이니까 널리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아마 지금은 시험 끝난 직후라 여러분들이 정신적 멘붕이 와가지고 되게 이걸 어렵다고 느끼는데 하나하나 찬찬히 뜯어보면 솔직히 여기서 요 5번 문제 말고는 뭐 그다지 뭐 좀 풀만할 거예요 아마. 자 여러분 지금부터 쌤이 하나씩 하나씩 빠른 속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쌤이 가답안을 내고 해설 강의를 다 찍고 인코딩을 하다 보니까 경찰청에서 이제 정답이 떴어요. 떴는데 다른 건 이제 우리가 이제 예상한 대로 다 맞는데 2번 문제를 경찰청에서는 이제 3번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는 뭐냐면은 니은을 맞다고 본 거죠. 니은하고 리을을 맞다고 봐서 이제 정답을 3번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니은 고구려가 이미 1세기 초부터 왕후를 사용했다. 사실 이제 교과서에는 부여가 1세기 초부터 왕후를 사용했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고구려도 상식적으로 이제 왕후를 사용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이게 정확하게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니은 표현을 사실 좀 딱 집어서 맞다고 해야 될지 틀렸다고 해야 될지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사실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도 좀 더 이제 좀 찾아보고 정확하게 답변 드려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1번부터 이제 그 뒤에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번 문제는 요거는 이제 난이도가 하죠.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쉽게 정답이 2번이라고 하는 것을 풀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엄밀히 말하면 옳은 것은 몇 개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기억은 5월 달이 틀렸죠. 자, 부여의 연고는 12월에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 1세기 초부터 이미 왕호를 칭했다. 왕호를 사용했다. 이건 이제 부여의 이야기죠. 고구려는 이 기록이 정확하게 뭐 왕호를 언제 칭했는지 이건 정확하게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티귿의 부여는 이제 왕권이 강했다는 표현이 잘못된 거고. 자, 말장난의 어떤 치사반스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을만 맞는 얘기죠. 리을만 옳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음은 동해는 동맹이 틀린 거죠. 무천이 맞는 거고요. 비읍은 마한이 아니라 변한이죠. 그다음에 시읒은 재정 분리가 맞겠죠. 그래서 지금 2번 문제는 말장난의 극치를 보여주는데 자, 여러분 아무래도 되게 쉬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긴가민가 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뭐 3번은 쉽게 정답이 4번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4번은 자, 4번의 정답은 2번이죠. 자, 매년이 이게 틀린 거죠. 매년이.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5번을 보시면 자, 이 5번 문제는 사실은 이거 뭡니까?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벗어난 문제죠. 이렇게 사실은 문제 내면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마 이걸 정확하게 알고 맞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강사들도 이거 아직도 뭡니까? 시험 끝난 지 지금 3시간이 지났는데 강사들이 거의 지금 2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강사들이 아직도 가답안 내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쌤만 지금 올려놨잖아요. 알겠죠?
자, 지금 뭡니까? 뭐 5번의 정답은 1번인데 아마 1번하고 3번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저기 뭐야 2번에 설총은 육두품 출신이니까 틀렸고 4번에 성덕왕이 아니라 진성여왕이니까 틀렸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1번 3번 둘 중에서 이제 고민을 좀 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사륙집이라고 하는 게 이게 최치원의 저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말장난을 쳐놨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으로 얘는 난이도 상이 맞다. 이건 사실은 틀리라고 낸 문제가 맞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찍어갖고 맞으면 다행이고 그 다음에 틀리면 헐 수 없고 뭐 이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6번은 자, 요거 경간에 똑같은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2012년 경간인가 똑같은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는 과정 3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은 강동육주라고 해야 되는데 잘못된 거.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은 자, 여러분 나성은 개경 주변에 쌓은 거니까 틀린 거고 새끼들이 말장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별초는 배중손이 지휘 아래 제주도로 옮긴 게 아니라 김통정의 지휘 아래 제주도로 옮긴 거니까 그게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7번 문제도 자 세상에 다 틀렸어. 연계야 연계. 야 이런 거 진짜 처음 보네. 경찰청 진짜 심하다 진짜. 아니 또 기억은 뭐가 틀렸습니까? 편년체가 틀렸죠. 니은은 뭐가 틀렸습니까? 충선왕이 아니라 충렬왕이 맞죠. 디귿은 왜 틀렸습니까? 고구려 계승 의식이죠. 리을은 왜 틀렸습니까? 자, 여러분 갑니다. 우리 역사를 고구려부터 서술한 게 아니라 고조선부터 서술했죠. 그다음 미음은 자, 여러분 조선 건국 초기에 왕조실록을 편찬했지만 몽고 침입 때 소실되었다.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임진왜란한테 불타버린 것으로 현재 보고 있죠. 알겠죠? 그다음 이제 그리고 이거 거란 침입 때 불타버린 것으로 이제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기역린 디귿 리을 미음이 다 틀렸어. 그래서 이제 맞는 게 연계 연계. 야 이게 진짜 설마 연계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그다음 갑니다. 8번 문제. 자 8번 문제 객관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자 우리 기본서 같은 데에도 지금 뭐 지도가 실려 있고 그게 이제 원래 국사 교과서에 실려 있는 지도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 9급에 이제 비슷한 문제가 거의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죠 올해. 자 근데 지금 제가 그때도 서울시 9급할 때도 연도를 하나하나 다 해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무조건 망이망소의 난이 무신정변 직후거든요. 1274년이거든. 그래서 망이망소의 난이 이게 제일 빨라야 됩니다. 이게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1182년이 전주관노의 난이에요. 전주관노의 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하나 다 해올 순 없지만 고구려 붕운동이나 백제붕을 내세웠다. 이거는 13세기 넘어갑니다. 이건 이제 최충원이나 최우집권 시절에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데 어쨌든 8번에 여러분들이 1번, 2번 둘 중에 하나로 일단 압축을 좀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이 김삼위의 난하고 만적의 난이나 망이망소의 난은 연도 감각이 좀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김삼위 난하고 전주관노의 난, 이연년 형제의 난을 연도를 애우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뭡니까? 아주 드물 거예요. 그래서 이 8번 문제는 그런 점에서 그 연도를 구체적으로 물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좀 과한 문제다. 이거는 난이도가 이건 중에서 상 사이를 넘나드는 상당히 좀 과한 문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9번 문제는 쉽죠. 자, 9번 문제는 어떻습니까? 자, 삼강행실도 나오니까 이제 세종을 물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주자서를 설치하고 개미자를, 자, 이건 이제 태종 때니까 2번이 쉽게 정답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0번에, 자, 교수관이 이거 하는 거 아닌 거 잘 아시죠? 자, 임금의 교수를 작성하는 것은 뭡니까? 예문관이죠. 예문관. 알겠습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은 교수관과 예문관. 요거는 좀, 바뀐 거니까 말장난을 어디다 친지 알겠죠? 자 여긴 다 좋아요. 지금 5번하고 8번이 지금 심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2번도 어렵지만 2번은 문제 형식 때문에 어려운 건지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11번 여러분들 중에서 11번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1번 정도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당연히 뭡니까? 지금 동그라미 3번에 백두산 정계비가 1712년이다. 이 연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안용복의 활동은 1696년인데
다 숙종때지만 백두산 정계비는 이거는 되게 중요한 연도 아닙니까? 그럼 백두산 정계비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라로 가야 되겠죠? 라로. 알겠습니까? 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왜 잘못된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2번. 자, 솔직히 12번 문제 이거 객관적으로 어려운 문제 맞아요. 최소한 난이도가 분명히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살짝 넘어서죠. 자, 우리가 이제 동그라미 2번이나 3번은 의심할 나이가 없어요. 이건 확실한 겁니다. 김홍도와 신윤복이 이런 걸 활동했다는 것은 뭐 수업시간에 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김정희와 뭐 그 다음에 이제 장승업의 우리가 그림을 사실 다 외울 수는 없지만 4번 가지고 장난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가장 합리적인 정답은 1번으로 봐야 되는데 이 1번이 아무리 봐도 다 맞는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중국의 화풍을 배격했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정선의 진경산수화가 사실 우리의 필치로 우리의 산천을 그려낸 건 사실이죠. 그런데 되게 사실적 기법이고 되게 이제 뭡니까? 이 우리의 산천을 정말 우리의 필치로 사실적으로 그려낸 건 사실인데 이 정선의 인왕제색도가 이게 정선의 화풍이 중국의 화풍을 완전히 배격했다는 표현은 이건 좀 잘못된 표현이죠. 자, 당시 이제 중국 화풍 중에서 이제 남종화 기법이 있고 북종화 기법이 있는데 이 안견은 북종화 기법,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선은 남종화 기법을 수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수용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독자적인 어떤 화풍을 개척했다는 거 하고는 좀 다른 문제니까 1번이 그게 이제 말장난을 쳐놓은 거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5번하고 8번하고 12번 정도는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이제 13번은 이제 지금 기출됐던 거하고 동일한 문제죠. 그 다음 이제 우리도 이번에 경찰 전용 모의고사를 하면서 이 문제를 다뤘고 기역과 니은이 맞고 디귿과 리을과 미음이 틀렸죠. 디귿은 생원과 진사과 바꿔놨고 그 다음 이제 리을은 28명이고 그 다음에 디귿 미음의 잡가는 3년마다 치는 거죠. 그래서 13번에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여러분 2번이 두 개가 맞겠죠. 자, 그 다음 이제 14번에 이것도 치사반사하게 장난을 쳐놨어요. 자, 1번이 가장 합리적인 정답이죠. 뭐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뭐 흐뭄신사나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동그라미 3번은 여기서 뭡니까? 치사반사하지만 이게 좀론 중에서 뭡니까? 이게 승려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죠. 성리학이 빠지고 승려가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 이제 4번에 이것도 말장난 쳐놨는데 호포제 실시를 주장했다. 이게 틀린 거죠. 호포제에 반대했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14번 문제도 사실은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난이도가 14번 문제도 뭐 중에서 상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문제라고, 아니 그러니까 한 중 정도 되는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15번에 말장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몇 번이 정답입니까? 동그라미 1번은 최재우가 맞는 거고 동그라미 2번은 잠채현상이 사라졌다가 틀린 거고 동그라미 3번은 만상은 대청무역이 틀렸고 4번이 정답이죠? 자, 그런데 노량진의 대다수의 강사들이 상평통보가 무슨 인조 때 나왔다 또는 효종 때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잘못 가리킨 거네? 난 그 문제가 시험에 나오기를 진짜 학수고대했는데 처음으로 기출된 거야. 노량진 강사들이 상평통보를 인조효종 때라고 가리키는 사람들이 지금도 대다수야. 그 사람들 지금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으면 개박살 나야 되는 거죠. 지금 동그라미 4번 이거 교재 잘 찾아보세요. 인조효종 때 그 상평통보 나왔다고 가리킨 강사들 지금도 많아. 수험수 지금 많이 그렇게 돼 있어. 사부님이 계속 동력모의고사 내면서 노량진 강사들이 잘못 가리키고 있는 거 제가 바로 잡아드렸죠. 인조 때, 효종 때는 뭐라고? 8분제 조성통보란 말이야. 상평통보란 이름을 갖게 된 건 언제라고? 숙종 때란 말이야. 제가 언젠가는 그 문제가 나올 거라고 분명히 예상을 했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6번 문제는 쉬워요. 16번은 정답이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 17번 문제도 뭐 틀린 새끼를 제꼈더니까 쉽게 정답이 나오죠. 동그라미 1번은 교육의 국조선은 이제 갑오개혁 과정에서 나온 거죠. 제2차 갑오개혁.
동그라미 3번은 유경공이 아니라 원산학사죠. 동그라미 4번은 서전서숙은 국내가 아니라 간도니까 이게 틀렸겠죠. 그래서 이제 이놈 저놈 뺐더니까 정답이 2번밖에 안 남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8번 문제는 쉽죠. 18번 문제는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19번 문제는, 자, 요건 뭡니까? 미친 새끼들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게, 사고가 불건전해, 이 새끼들이. 출제자들이 사고가 불건전해, 이 새끼들이. 매사에 긍정적이야지. 포지티브. 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 아씨, 깜빡 속았잖아, 새끼들 아주. 자, 여러분. 기억은 왜 틀렸습니까? 초대 대통령은 김구가 아니라 이승만이죠. 그 다음에 리얼은 왜 틀렸습니까? 자, 여러분, 충칭으로 이동한 이후에는 주석중심제죠. 나머지 니은과 디귿과 미음은 모두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자, 두 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번. 자, 여러분 20번은 뭐 쉽게 순서 배열이 되죠. 자, 여러분 청산리 전투가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디귿. 그 다음에 이제, 자, 여러분 뭡니까? 조선의 영구회가 1921년이니까 니은 요렇게 가는 거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씩 뜯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씩 뜯어보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봤을 때 엄청 어렵다고 느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어렵다고 느껴질 만한 문제는 14번 문제. 14번 문제가 뭐죠? 14번 문제 실학자들 요거 좀 자, 살짝 말장난을 좀 쳐놨죠. 그 다음 이제 12번 문제 아주 어렵고요. 12번 문제. 사실은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8번 문제 어려운 문제 맞고요. 자, 그 다음 이제 5번 문제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5번, 8번, 12번 문제를 빼면 여러분들이 사실 뭐 나머지는 어쨌든, 풀만 합니다. 여기는 이 5번, 8번, 12번 문제 때문에 이번 시험의 난이도가 확 올라간 것이고요. 이 세 문제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지금까지 경찰 기출 문제하고 비슷합니다. 특별히 뭐 황당하게 더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결국 이 세 문제가 본질이었다는 거죠. 이 세 문제를 다 틀려도 85점은 확보가 되죠. 그래서 이제 남경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선생님 말 믿고 편하게 마음 먹으세요. 한 75점 정도 받아도 합격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80점 정도면 사실 굉장히 선방한 거고 조금 뭐 오히려 한 뭐 평균 한 1점 정도 남을 수도 있겠다. 그 다음 이제 여경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대도시는 90점은 확보해야 안심할 수 있을 거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래도 여경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도단이라고 하더라도 85점 정도는 미니멈 받아야만 아무래도 뭡니까 합격을 내다볼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오늘 시험 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나중에 이제 가다만이 정확하게 뜨면 그때 가서 선생님이 좀 더 뭐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할 기회가 있으면 한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분석 강의,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